하루 성이 주인이 바뀌면 하이! 이러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순종족이 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대륙으로 도하면 되잖아. 어쨌든 그것도 있지만 굉장히 주체성이 강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놀랬던 게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는데 왕이 도망갔잖아요. 한양을 버리고 도망갔잖아. 그러면 전쟁 끝난 거야.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이제 그러면 그 조선 사람들은 우리한테 복종하기, 왕이 도망갔으니까 그럼 이제 복종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일어났어요? 의병이 일어났죠. 의병이. 일본은 그런 거 없어요. 의병 같은 거. 그게 뭐냐는 거야. 얘들이 왜 일어나? 야, 왕도 버린 나라를 지들이 주인이래. 멘붕이 일어난 거야. 의병 때문에 진 거야. 임진왜란은. 의병 때문에. 곳곳에서 막 이게 보급이 안 되는 거야. 보급이. 뭐 좀 하면 의병이 와서 다 뺏어가. 거기에 수로는 이수단한테 맡겼지. 육로는 의병한테 맡겼지. 그러니까 평양에서 묶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 거예요. 의병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체성이 강해요. 대단하잖아요. 임진왜란 때,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그 사기당한 금 모으기 있잖아, IMF 때. 그 사기 아니야, 사기. 금 다 내놨잖아, 우리가. 그 대기업만 배부르고, 그때 대우가 그것 때문에 돈 엄청 벌었대요. 그거 수출해가지고, 덤핑으로. 그렇게 착하고 우리가 주체성이 강해. 이 나라는 내 나라다. 내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깜짝 놀란 게, 일본 교수들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 교수들이 그러는데, 내가 쏜다! 뭘 쏩니까? 아, 밥 사는 겁니까? 근데 10년 만에 알았대. 그게 밥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쏜다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 일본인들이. 10년 만에 알았대. 아, 한국 사람 대단하다. 내가 쏜다는 건 내가 그날 주인공이란 얘기예요. 맞죠? 일본은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문호를 봐도 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날은 얘가 주인공이에요. 양발이 빠져줬다고. 축하연을 보여주고, 야, 네가 오늘 주인공이야. 주체성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막 해주는 거예요. 그걸 상처받았으니까 미치는 거지. 대한민국이 왜 갑질 논란이 나오는 줄 알아요? 주체성이 강해서 그래요. 뚜껑이 열리는 거야. 내 주체성을 상처받았거든. 무시당한 거야. 그래서 주차요원을 막 무릎 꿇기잖아. 얘, 네가 주차요원이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좀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주체성을 다친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가 뭐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상사의 주체성을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분명히 보복으로 돌아옵니다. 그건 본인 잘못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이 자식이 날 무시해? 내가 선배인데 무시해 이 자식이? 두고 보자 이 자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싫겠어요. 제 강의를 많이 보셔야 돼요. 이 아부의 기술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의 주체성을 다치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상처를 주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상하게 하니까 문제인 거야.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 딱 봤더니 꼰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배가. 그러니까 살짝 져주는 거지. 여기서는 져주는 거지. 그리고 하는 해결 방법이 있다니까. 일단 하나를 내주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 그 다음에 단계가 있다고. 근데 거기서 안 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 말이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보복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저는 그러면 직장생활 잘했냐. 요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저는 이걸 진짜 잘하거든요. 윗사람한테 진짜 잘해요. 이런 사람이 또 뭘 못해요? 아랫사람한테 못해, 또.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애들을 막 조지는 거죠, 밑에. 이게 아래 위로 잘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는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이에요. 근데 언제 제가 위기가 왔냐면 윗사람이 잘렸을 때 위기가 오더라고요. 예. 네. 밑에 애들이 이제 우산 떨어졌잖아. 위에 이제 줄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새로 왔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 그럼 이제 기회는 온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웠어요. 아, 나 같아도 나를 쫓아내려고 하겠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렸구나. 후회를 많이 했고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노력하니까. 그래서 많이 후배들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베풀려고 하고 많이 나눠주려고 했었어요. 그게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아이건 그렇습니다. 이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냥 하나만 기억하세요.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다. 예, 그것만 예, 그러면 분명히 건드리 보복이 온다.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장종남님. 네, 크로징 멘트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마음껏 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코스메틱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관계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네.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몇 번 만나서 이렇게 마무리 크로징을 그렇게 하죠, 보통. 네,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에너지 예. 그러다 보니까 크로징을 자꾸 제가 좀 미루는 경향 다음번에 만나서 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시겠네요. 네. 네네네네. 네네. 그래서 고객이 안 되신 분들 있고 그럴 때 그냥 마음껏 그냥 확 해버리고 고객이 되든 말든 일단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네. 그래도 관계 이게 저희도 제품이 뭐 재구매나 이런 게 한번 고객이 되면 네 그렇겠죠. 제품이기 때문에 예. 한번 해놓으면 이어지는 건 계속 있을 제 관리나 이런 쪽으로 네네네. 그런 건 괜찮아요. 제가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제 느낌이에요. 네. 우리 장종랑님은 꽤 수입이 그래도 그 업계에서 되시네요. 좀 그 평균 이상이시죠? 예, 그래 보니까 포스나 이런 게 잘하세요. 예.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평균 이상이시잖아요. 네. 그 잘한다는 소리 들으시고. 그죠? 자존감도 높으시고. 아,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좀 해라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예요. 아, 그게 문제예요. 예, 배가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 치고 못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편하고 싶거든, 이제. 근데 그러니까 크로징을 미루는 거야. 뭐. 아이 내가 한번 또 거절 아이 뭐 다음에 만나면 되니까 일단은 뭐 만날 고객 더 있고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슬럼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이런 단계가 오고요. 이걸 뛰어넘으셔야 이제 탑이 됩니다. 결국 나와의 싸움. 예. 지금 말씀 중에 나와의 답이 미룬다. 내가 미룬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다가 놓치는 거예요. 타이밍을. 약간 편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 이때 뭔가 목표를 정하고 동급이하고 간절한 배수의 진을 치는 거야. 내가 내년까지 이 핀을 안 담으면 아니면 이걸 못 하면 나는 죽어버리겠어라는 마음으로 주변에 공포를 다 하고 그러면 벼락을 딱 세우면 합니다. 목표를 촥한 타겟을 정해놓고 그럼 크로징이 세져요. 누구나 사실 크로징이 어렵거든요. 거절하는 건 싫고 타이밍 잘 못 잡겠고 그러니까 미루다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럴수록 잡아야지. 그 밀어붙여야지. 거기서 딱 했을 때 그 희열 딱 이걸 잡고 그게 이제 나한테는 보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건 사실은. 미루지 않는 네, 그런 부분으로 한번 간절했으면 좋겠어. 제가 보기에는 뭐 아마 1, 2년 안에 그 안에서 탑이 되실 수 있는 분 같아요. 예, 이런 고민을 하고 여기 오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반은 해결되셨거든요. 그렇죠? 워낙 많이 만나서 나도 이렇게 거의 작두타 이렇게 보면 수천 명을 만나니까 눈빛만 봐도 오, 좀 하시는 분인데 이러고 아, 죄송해요. 하다 말겠어. 이러고 감사합니다. 예, 예. 뭐 이제 스킬 같은 거는 뭐 많잖아요. 근데 그 삘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따가 제가 크로징하는 거 한번 보시면 어떻게 크로징하는 거 보세요. 플래너 크로징할 때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크로징하는구나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예. 여러분 상대로 내가 영업을 할 거거든요. 이따가 아직 안 해요. 아직 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기대가 큰가? 그럼 실망이 큰데. 예. 예, 임현수님. 예, 개척할 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방법 물어보셨네요. 예, 어떤 거 하십니까? 예, 그 뭐 브랜드 있잖아요. 어떤 브랜드? 아, 직쿱. 사회적 기업 직쿱. 알죠? 아유, 요즘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는 잘 되는데 저는 잘 안 돼요. 같이 좀 잘 되고 싶어요. 그렇죠? 개척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요, 지금? 잘 안 되시는 거는? 아, 지금은 지인들 위주로 만나는데 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는 거 아니까 피하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좀 만나자는 이제 말들이 좀 무서워지는 거예요. 급하죠? 마음, 네, 마음이 급해서.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1월달. 아, 그러면 이제 뭐 괜찮네요. 1월달 됐으면 이제 11월이니까 이제는 굳은 살도 많이 배기시고 주변에 사람도 많이 떠나고. 네. 좋은 경험 하셨어요. 좀 인맥이 좀 정리되지 않아요? 이렇게? 네. 예, 오, 생각보다 오, 이 친구가 날 이렇게 생각했어? 네. 하면서 예, 사람 관계가 좀 정리가 좀 될 거예요. 이제 1년쯤 지나면 이제 좀 자리 잡으실 텐데 저는 이제 네트워크 지금 하시는 분들 또는 하실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스폰서나 이런 분들은 빨리 레그를 짜라 빨리 가입을 시켜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 쉽이 좋을 때 초반 쉽이 좋을 때 딱 짜야 되는 건 맞거든. 맞는데 이제 그게 뭐 거기는 몇 명이에요? 바이럴이니 두 줄이죠? 바이럴이죠? 그러면 네 명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그죠? 근데 네 명만 하면 되는데 더 하라 그러죠? 그때 좀 저는 좀 딱 한번 쉬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명은 하고, 그 다음에 네 명을 좀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더 해오라 그래요. 위에서는. 처음에 네 명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 네 명 관리는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네 명을 했어. 또는 둘이라도 둘밖에 못해서 어쨌든 했어. 그 다음에 그들과의 관계 시비도 중요한 건데 자꾸 개척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변한 게 없어. 누가 봐도 저 친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지 1년 됐는데 아직 여전히 돈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사람 만나러 다니면서 뭐 자꾸 사래. 그런 것보다는 1년 만에 나타났는데 외모도 바뀌고 말하는 폼도 바뀌고 대화가 바뀌었어. 근데 상품 얘기 안 해. 밥도 사. 얘가 다 사. 커피도 사고 돈을 잘 써. 궁금하잖아. 상품 얘기 안 해. 그리고 무슨 뭐 인문학 얘기하고 막 예를 들면 얘가 뭔가 멋있어졌어. 이런 모습을 보여줘. 그럼 관심 있을까 없을까? 얘 어떻게 변했어? 그 사업 잘 되나 봐? 잘 돼. 요즘 너무 신나. 내 꿈이 생겼거든. 그리고 자원봉사 다니고 그래. 이러면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아니 뭐 사업 안 해도 돼. 그냥 어떤 부분인데 한번 구경만 와. 그냥 아니 뭐 와서 내가 커피 한잔 살 테니까 뭐 한번 두 시간만 들으러 와. 뭐 그렇게 하면 온다고. 근데 갑자기 뭐 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변화된 모습,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난 일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제품들이 좋잖아요.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살이 쫙 빠졌다든가. 야 어떻게 뺐어? 뭘로 뺐어? 있어? 뭔데? 아, 있어? 나중에 알려줄게. 나중에, 이 제품 먹어봐. 그래도 피부가 확 좋아진 거야. 뭐야? 어디 병 갔다 왔어? 아니야. 있어? 내가 바뀐 모습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런 다음에 권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인정을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 내가 바뀌는 모습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럼 만약에 하나라도 그 직후로 내가 큰 돈을 못 벌더라도 뭐가 남죠? 예, 내가 노력했고 비전 있고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간 그 세월은 좋은 거예요. 경험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친구들한테 막 거절당한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한 거예요. 그죠? 아, 얘가 날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 앙심을 품지 말고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그죠? 더 잘해주는 게 복수죠? 내가 일부러 더 잘해주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이 친구들한테 더 잘해주면 되겠지. 이거 1년 하다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킬 수밖에 없는데 막 통장 까서 보여주고 뭐 해외여행 간 거 맨날 보여주고 맨날 놀면서 돈 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열매는 달거든. 힘들수록 열매가 달거든. 보험이 엄청 힘들어요. 열매는 달아요. 그 안에 여기 보험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긴 없어요? 그럼 얘기해도 되겠네? 종신보험 월납 100만원짜리 여러분이 가입을 시키잖아요? 얼마 받는 줄 알아요? 최대 1100만원 나옵니다. 나한테. 한 달에 하나만 가입하면 돼요? 이게 쉬워요? 종신보험 100만원짜리가? 어려워요. 근데 1100만원 나옵니다. 나한테 수당이. 그게 힘드니까 처음부터 실비보험 같은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비보험 수당 거의 없어요. 몇만원. 근데 사람 만나기 좋잖아요. 실비보험, 뭐 암보험 같은 거 이런 걸로 하다가 나중에 종신으로 빡 잡는 거예요. 기분 좋죠. 50만원짜리만 딱 써도 보통은 30에서 50만원 하거든요. 종신보험. 600만원이에요. 딱 다음 달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할만하죠? 우리 보험 같이 하실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게. 공부 겁나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뭐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도 많이 따야 되고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영업을 못하더라도 공부한 건 남거든. 재테크, 세금 공부 뭐 이런 게 남잖아. 그래서 전 다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실 것 같아. 유머가 있어 사람이. 아까 정말 웃겼어. 회사는 잘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 속은 썩었어도 겉은 멀쩡하면 돼. 그럼 괜찮아질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이순미님, 예, 기승전결 요약 정리 잘하는 법. 아우 질문 좋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봐요.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셔야 되는 직업이세요? 아, 저는 체형 관리 샵 하고 있는데. 아, 체형, 체형. 네. 어, 체형 관리 샵. 저 체형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만. 네. 근데 저는 불쌍한 말씀인데 선생님 오늘 처음 뵙고요. 예예예. 아, 그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분이 가자고요. 아, 사람 엄청 잘 꼬시네요. 아, 스폰서? 네. 어, 직급 스폰서이구나.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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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자랑을 열렬히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얼떨결에 왔구나. 네. 이렇게 대화해 주시는 거 보고. 예. 제 질문에 대한. 예. 약간 힌트들이 왔어요. 그래요. 네네네. 뭐 이분은 문제점이 이거고 네. 이걸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정말 간략하게 딱 말해주고 싶은데 어떤 때 말하다 보면 제가 느껴요.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고 있지?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또 듣는 사람은 얼마나 지겹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떠한 질문을 했는데 너무 답변을 길게 해버리고 지루할 거 아니에요. 네. 팩트가 날라가고 예, 예, 예. 지루함만 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혼자서 연습을 좀 하기도 하는데 네. 어떤 연습하세요? 혼자서? 제가 이제 의학책을 보고 아 이분의 문제가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막 이론은 머리에 막 쌓여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기승전을 나는데 생각하는데 말로 나갈 때는 막 이게 막 귀가 막 이렇게 막 뒤에 엉겨가서 엉겨서 깔끔한 마무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는 거지? 내가 책을 덜 봤나? 오케이. 예,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 제가 잘하는 거는요. 짧은 시간에 그 요약 정리하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그게 탁월한 게 아니라 엄청난 훈련을 했어요. 어떻게 훈련했냐면 이제 아나운서 이제 희망자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부터 아나운서 준비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꿈이 아나운서였으니까 군대에서 수양록이라는 걸 쓰는데 저 그걸 안 쓰고 첫 휴가 때 요만한 카세트 녹음기 하나를 갖고 들어가서 밤마다 스피치 훈련을 했어요. 오늘 의자, 그러면 의자로 3분 스피치를 해요. 그리고 바로 2분으로 줄여요.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녹음하면 처음에 행선수설 하잖아요. 두 번째 녹음할 때는 했던 얘기가 요약이 돼요. 마지막 1분으로 또 줄여요. 이거를 계속 한 1년 넘게 반복을 한 거야. 말이 조리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운동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의학서적을 보셨잖아요. 그거를 딱 덮고 요거를 3분 후 내가 한번 정리해볼까? 이 얘기를 해봐요. 녹음한 거 듣는다? 횡설수설 하잖아요. 딱 끄고 2분으로 다시 녹음해보는 거예요. 1분으로 줄여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요. 제가 오디오북이라고 한 500권 정도를 녹음을 한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책을 보면 쭉 눈으로 보고 메모 좀 한 다음에 그걸 들고서 뭐 길게는 50분, 짧게는 20분 요약해서 녹음을 하거든요. 그거를 다시 들어요, 제가. 그런데 훈련, 아, 이분이 이렇게 말을 횡설수설해. 그게 몇 년을 반복한 거예요, 또.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죠. 엄청 노력한 거예요. 제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잖아요. 동창회 가면 다들 놀래요. 존재감이 없었던 애여서 공부도 못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애였는데 지금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어쨌든. 동창들 중에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냐? 그때는 난 너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랬어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때. 뉴스는 잘 못했어, 내가. 애드립이 너무 좋아갖고. 도움이 좀 되셨어요? 아,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랬지? 자, 오케이. 그런 다음에 내가 훈련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앞에서 설명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상대방이 듣고 있는 표정을 보세요. 그럼 느낀다? 이 표정을 보면 이 뭐지라는 표정이 있어, 사람들이. 그럼 빨리 뭐 하면 돼요? 질문하면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 어떤 게 기억나세요? 또는 이런 부분 기억나세요? 아니면 이해되세요? 라고 질문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럼 궁금하세요? 하고 그거를 얘기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거 안 하고 혼자 막 떠들잖아요. 이 사람 말하든지 모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눈치를 살펴야 돼요. 표정이 나와요. 다 눈동자에서. 눈동자가 흔들린다고 못 알아들으면 멍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 예? 아, 도움이 되셨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오케이. 아, 이제 30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 1부 오신 분들은 다 쓰셨죠? 예, 1부 오신 분들 2부 쓴 순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부까지 하실 분들은 남아 계시고요. 2부 아직 그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만 원씩 등록하시면 됩니다. 1부 오신 분들만, 요 분들만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제가 카리스마 교재 드린다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걸 어떻게 드릴 거냐면 저희 그 보이스 교재가 있어요. 카리스마 보이스 만들기라고 제가 그걸로 쇼호스트 아나운서들을 만들었어요. 15년 동안. 그것만 딸딸딸딸딸딸 연습하면 돼요.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교재를 드릴 거고 그 파일까지 다 드릴 거예요. 어떻게? 카톡으로 압축 파일을 보내드리면 그걸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그 안에 교재 들어있고 사용법도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법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140몇 개의 파일이 있어요. 영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영어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국어 배우려면. 듣고 따라하지.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여기까지 외울 수 있죠? 자, 시작.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역시 잘하네. 연습을 많이 해갖고. 혼자만 해볼게요.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 틀렸어요.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 자제해. 다시.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렇지. 들려요? 틀렸다 고친 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한명숙 총리는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앞서. 한명숙 총리는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앞서. 오늘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시민사회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늘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시민사회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시민사회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민사회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시 시민사회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민사회 원로들과 원로들과 아니요, 알 말렸어요 지금 리얼 말렸어요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막 따라하고 싶지? 막. 이게 뭐가 재밌다고 따라하고 그래요.
이거를 굳이 내가 안 해도 녹음이 돼 있잖아. 계속 듣고 내 목소리랑 비교하는 거예요. 발음을 똑같이 만들게. 그리고 저는 연습할 때 발음을 좀 세게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는 발음 100%를 다 해줘요. 근데 보통 말할 때는 100% 안 해요, 발음을.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연습하면 평소에 7, 80만 쓰는 거예요. 그래도 전달이 돼요. 근데 연습할 때는 완벽한 발음을 연습해야 돼요. 읽을 때는. 좀 과하게. 예, 간담회를 갖고. 시민사회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거 발음 안 됩니다, 일반인들. 그럼 발음이 좋아지고요. 발음이 좋아지면 잘 들리고요. 신뢰감이 생겨요. 그리고 목소리 톤도 그렇고. 그리고 어미 끝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차이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차이에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아나운서 흉내내기인데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 성대모사. 아나운서 될 거 아니잖아요. 성대모사. 얘는 될 거지만. 성대모사. 우리는 성대모사. 부담 없이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스피치 일찍 오셨는데? 예, 오케이, 오케이. 좀 적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우리 태강민님 뉴스 한번 할까? 엄청 연습. 거의 외웠을걸? 예, 예. 맨날 맨날 연습했으니까. 예, 오케이. 고맙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요. 2부 시간을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이제 플래너 배울 거예요. 90일 동안 자기를 설득하는, 나를 관리하는 플래너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2부 시간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남으시면 되고 1부만 들으실 분은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은 두 권에 이제 만 원에 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사시고 제가 사인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